네, 오늘은 차박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. 해서 캠핑에서 구워 먹을 고기를 구입하러 시장에 들렀는데 양념게장 너 양념게장 하나만 먹을까? 새우 새우 새우. 아니 우리 고기 사러 왔잖아. 어떻게 다리로? 다리로. 안녕하세요. 다리 어떻게 되죠? 6개만 하는 거 5개만. 네, 5개 주세요. 시간은 한 6분 걸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고깃집 갔다 오면 되겠다. 사장님, 삼삼겹을 먹을 건데 한 겹만. 네. 너무 싼데? 두근해서 됐을 것 같기도 하고. 이미 차박을 좋은 사람이랑 가서 두근두근 되는데 저도 두근까지. 네, 됐고 닭다리도 나왔겠다. 얼른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. 사서 고생. 뭐 속옷이나 이런 건 안 챙겨가? 나? 어. 뭐 어차피 하루 자는 건데. 하루쯤이야 겉뜨네? 갈아입고 이런 게 더 힘들어요, 아시죠? 지저분해. 근데 사실 저도 안 챙겼어요. 그러셨겠구만. 자, 오늘의 차박 차량. 짜라자란. 네, 현대자동차의 더뉴 아이오닉 5입니다. 항상 차박을 해보고는 싶었지만 자차가 작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뉴 아이오닉 5를 타볼 기회가 생겨 이참에 한번 도전해보려 합니다. 네, 그래도 쭈물쭈물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SNS에서 핫했던 환영풍선 핏 사이즈를 잘못 시켰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거를 요 앞에다가 세워놓을 겁니다. 환영합니다요? 네. 아, 너무 귀여워. 야, 최대한 빨리 와줘. 알겠어, 알겠어.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알지? 어, 갔다 올게. 아, 마네 씨와 메조미가 내려왔네요. 어, 이거 우리 차 맞아? 우리 차 아닌데 막 건드려도 돼?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어. 어디서 많이 봤어? 하이. 아빠 이거 뭐야? 뭐 산 거야? 근데 이거 얼른 꺼주면 안 될까? 그래? 산 거야? 창피해? 조금 창피해. 쭈물이 학교 가는 거 요즘 좀 지치고 힘들었지? 어.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쭈물이를 위해서 차박을 하려고. 차박이 뭔데? 차에서 자는 거. 엄마 그럼 오늘 차로 하루 살기야? 맞아. 오, 맞아 딱 차로 그거야. 하루 살기 한번 해보고 싶어. 어 그래? 요 잘 됐네. 그럼 화장실도 볼까? 화장실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갈 거야. 너무 재밌겠지? 가자. 출발해주세요. 갑시다. 에? 시동 킨 거였어? 어 켰지. 벌써 뭐야? 켰지.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? 그치. 아 이게 또 전기차의 특장점 아니겠습니까? 전기차 조용한 거 알고는 있었는데 와 진짜 공부하려고 독서실 들어온 느낌이랄까? 아까치랑 공기 흐름부터가 다르더라고요. 아니 이걸 이렇게 많이 챙겨와 버렸어. 아니 매주미 화장실 급하대서 유턴해서 돌아왔는데 그새 집에 있던 인형 친구들을 다 데려왔네요. 와 근데 차가 밟으면 나가니까 이게 조절하기 힘들다. 근데 원래 새 차 타면 그 말 달고 살지 않아? 아 진짜 그 친구들이랑 다르게 밟는 대로 나가. 밟는 대로. 밟는 대로? 어 그냥 툭 밟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. 이렇게 확실히 이 기름 먹는 차들이랑은 다른 게 페달을 밟는 순간 진짜 즉각적으로 가속하더라고요. 드라이버 모드 중에서 스포츠 모드가 있거든. 스포츠 모드 봐봐. 어 무서워. 내 뒤쪽에서도 느껴졌어. 와! 확 떨어지. 완전 느껴져. 이 빠랑빠랑 소리가 커지는 게 저 같은 쫄보 심장에는 상당한 두근거림을 선사해주네요. 저는 노멀 모드로만 달리려고요. 찌르쭈쭈. 숯불 장작 불가인데? 숯불 바베큐 하려고 고기도 통으로 두껍게 썰어왔는데 이거 참 낭패네요. 여기다 우리 자리.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야, 그치? 일단 차박은 해야 하니까 먼저 주차부터 해주고. 내가 후라이팬을 가서 사올까? 어차피 고기 굽는데 그러면은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잖아, 후라이팬 사면. 맞아. 확실히 숯불보단 간편하고 빠를 테니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제일 긴 거를 가운데에다가 넣고. 그러게, 많이 크네. 좋은데? 이렇게 텐트가 커. 내 애기 텐트는 엄청 작았는데. 그치. 어른 텐트야, 어른 텐트. 와, 대박이야! 네, 예, 대박이요? 와우! 여기서 위에 있는 거. 왜? 네. 귀에다가 묶으면 되거든, 귀에. 요. 안 될 것 같아. 뭐야, 왜 이렇게 짧아 이거? 적어도 트렁크까진 닿아야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길이가 좀 짧네요. 여기까지만 오면 되거든 얘가. 해서 텐트 위치를 대폭 앞으로 당겨줬습니다만. 잠깐만, 원래 망치 같은 걸로 막 뚱땅땅 박지 않아? 옷을 바닥에 박아 텐트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망치를 안 챙겨와 버렸습니다. 으차. 됐어. 어때 나의 근육? 아빠 나의 근육 어때? 난 사실 지금 몸이 힘든 것보다 그 알지? 뉴비가 고랩들 사냥터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러면서 그 고인물들이 저 귀여운 녀석 이러면서 보는 그 시선들이 맞아 너무 참기 빨리 천막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후 이리로 들어와봐. 작전 회의. 그래 작전 회의 빨리 들어가 보자. 아 편안해. 자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냥 귀에다가 묶어놓은 상태야. 네네. 근데 우리가 망치가 없지?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용할 거야. 알겠지? 망치만큼 땅땅 하겠네. 어 좀 더 망치스러운 돌, 거 없나? 돌 구해야죠. 저기 엄마 여기 있다. 어디 여기 있다. 돌 있다. 쟤 원시인이야?
우가 우가. 돌로 찍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오, 박힌다 박힌다. 오. 오 나이스 나이스. 일단 돌은 최대한 가려. 최대한 가려. 못 내려올 것 같아.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? 살짝만 닫을까? 그럼 얘를? 아 그래 그래 그래. 오 좋은 생각 좋은 생각. 그래 이 정도. 그래 그래 그래. 굳이 욕심낼 필요 없잖아. 이 정도면 되잖아.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돌 소리잖아. 아니 아니야 망치 소리 망치 소리. 마무리해줘. 그치 그치 그치. 우리 꼬마 돌 잘한다.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텐트 만드는 걸로 2부 만들 수 있겠는데. 돌 준비. 오케이. 우리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오케이 오케이. 와. 자, 오. 느낌 살았어. 다른 집이랑 좀 비교되지 않아? 막 신축 건물이고 우리는 불법 증축물 같지 않아? 아니야, 자부심을 가져. 처음인데 이 정도면 아주 퍼펙트하지. 그런가? 자신감을 가져. 일단 들어가 보자. 여기 안에 대박이야. 빠바바밤밤. 오, 아 완벽해 완벽해. 이건 어떻게 고정? 안 열어도 되지 않을까? 왜? 일단 후라이팬 사러 가자. 그래.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디 한 곳은 날아가 있어. 제발 무사하게. 갑시다. 아 그래도 일단 한, 오! 겉에서 봤을 때 멀쩡해. 그렇지 이쪽에서 보면 괜찮은데 반대쪽은 아니야 또 그렇지? 마음 스타트 있는데 포장 하나 해볼까? 에이 삼겹살 사왔는데. 저녁용으로 먹는 거지. 시장에서 우리한테 판 어? 사장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. 우리 고기가 별론가? 아니 뭐 그걸 안 먹을 것도 아니고. 안 돼 안 돼 돌아가. 어때 처방? 처방? 싫어 싫어? 도착하고 1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 텐트만 쳤으니 질릴만도 하죠. 뭐야? 깜짝이야. 이 나이 먹고 지렁이 이 정도로 깜짝 놀라버리던데. 지렁이 줄넘기인가? 아빠 이 귀여운 거를 왜 안녕 넌 몇 살이니? 귀엽다면서요 아주머니. 뭐 아무튼 인적 드문 길에서 비눗방울 놀이도 즐기고 마트에 무사히 도착해 프라이팬도 구매했습니다. 아 진짜 걱정되는데? 텐트? 어허 멀쩡할라나? 우리 지금 나온 지 한 시간 반 됐지? 그런가? 그렇게 오래됐나? 오 멀쩡한데? 약간 쭈글쭈글하긴 하다. 그래도 우리가 안 지킨 거 치고는 잘 됐는데? 와우 우리 집. 어 고잡. 이거 뭐 마저 조립할까? 일단 너무 덥다. 그러니까. 작은 게라도 있었으면. 아니, 아까보다 안 보는 것 같아. 저녁인데 이렇게 돼. 아, 안 되겠다. 에어컨 틀어놔야겠어. 에? 공회전 안 되지 않아? 전기차는 공회전 상관없이 시동 켜놓고 틀어만 놔도 돼. 에? 진짜?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랑 다르게 전기로 작동하니 공회전 걱정 없이 주차 중에도 에어컨과 히터를 마음껏 틀 수 있죠. 따뜻하다고. 이제 더위 문제는 해결됐으니 작은 조명 하나 켜서 감성 한 스푼 얹어주고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어봅시다. 우와 마야르. 야, 노릇노릇한 고기를 보니 빨리 먹고 싶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것만 같네요. 우와 잘 익었는데? 숯불에서 은은하게 오래 구우려고 통삼겹을 선택했는데 프라이팬도 나름 준수한 굽기력을 보여주네요. 와 확실히 이게 통삼겹이니까 옆으로 눕힐 수가 있어서 되게 좋다. 규카츠 마냥. 규카츠 마냥. 와 엄청 세게 튀겼다. 염산은 안 보여? 이거 안 보여 이거? 기름 덩어리. 이거를 아 저기요 제 손에다가 하시면. 이제 슬슬 먹어도 될 것 같아. 고기야 힘내. 난리 내 속으로 들어와. 일단 엄마님 엄마. 맛은? 이 맛은 못 잊어. 그래? 오 너무 맛있겠지. 아 맛은? 다리 할 것 같고. 너무 맛있고. 손에 먹으면 안 돼? 먹어. 맛있지? 와 장난이지? 우리가 그랬더니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오늘 숯불 안 한 건 큰 행운이었다. 와 짠 한번 하자 셋이. 그래 짠 짠 우리 평화를 위해. 아 역시. 아니 진짜 무슨 할머니 한 분 모시고 간 기분이라니까요. 아무튼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냉동새우도 야물딱지게 잘 구워서 한 입 먹어봤는데 아따 냉동새우고 뭐고 그냥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늦은 저녁 선원들의 식사는 시작됩니다. 다 익지도 않은 라면을 한 입에. 너무 딱딱하다. 맥주는 혼자 먹으면 또 맛이 없어, 그렇지? 그러니까. 냉동이 하나 넣어놓고 왔는데 빼야겠다. 그거 까먹으면 그 터져. 지금 빨리 하고 와. 라면. 아불싸. 들켜버린 걸까요? 못 잊어, 못 잊어. 못 잊을 맛이야, 오늘. 못 잊을 맛 왜 이렇게 많죠, 오늘? 잘라줘. 맛있다. 맛있지, 그치, 그치. 할리갈리 기억해? 옛날에 아빠한테 처절하게 패배해서 눈물 흘리던 메조미. 너무 못하시는군요. 내가 이길 거야. 뭐가 딱 너무 안 봐줍니다 진짜. 와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
하긴 아빠가 승무원 정장 당당하다며. 네가 2년 동안 아빠한테 쌓인 게 많았나 보구나. 근데 2년은 더 연습하고 와야겠다. 그 뒤로는 팝콘 하나 까서 버너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와서 차량 내부에 달린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는데, 뭐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그냥 눈 감자마자 자네. 그제 첫 차박이 많이 고되긴 했는지 눕자마자 기절하더라고요.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편해. 진짜 셋이 셋다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 몰랐어. 아니 근데 우리 그러면은 텐트 설치 왜 했냐고. 여기서 잘 거면 뭐 좋은 추억 하나 쌓았다 생각하면 되죠 뭐. 이제 정리해야지. 새벽 공기 좋구만. 그러게. 가자. 정리합시다. 야, 뭐 두 분 승차감이나 소음은 좀 어떠십니까? 지금 잠들었어. 네? 노면 진동을 완화하는 주파수 감음형 슈거퓨버가 적용돼 있다고 들었는데, 메주미가 금방 골아떨어지는 것을 보니 확실히 편하고 조용하긴 한가 보네요.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 예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